페인이 단어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대박. 어, 싱가포르. 이거는 나라 이름이죠. 싱가포르. 자, 이거 싱가포르 같이와 같은 것을 보고 이름씨 중에서도 고유명사랍니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문장에 어디 쓰더라도 대문자로 써야만 해요. 안 그러면 규칙 위반입니다. 저 소문자 쓰고 다닙니다. 영어에서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이란 뜻의 I는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도 대문자로 써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써야 한다. 세 번째, 이와 같은 고유명사, 구미, 페리스, 파리, 코리아, 재팬, 알겠습니까? 뉴욕 이런 것들을 보고 고유명사라고, 고유명사는 문장의 제일 앞에서 앞에 있지 않더라도 문장에 어디 넣더라도 대문자로 써야 한다. 그래서 아 혹시 그 외에도 네. 어 바이 바이 Fine. Fine은 무슨 뜻도 있었더라? 좋은, 괜찮은, 벌금. 그렇죠. 좋은, 괜찮은은 비슷한 뜻이니까 같은 뜻이라 보면 되고요. 얘도 벌금이에요? 벌금이라는 뜻도 있다. 서로 상관없는 뜻일 때 선생님이 따로 번호를 붙이죠. 네. 무슨 씨? 어떤? 네, 무슨 씨? 이름. 네, 이건 좋은 건데 이건 나쁜 거죠. 우와.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문장 속에 네.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그랬더니 난 잘 지내. I'm fine. 네, 난 벌금이다가 아니고요. 이 뜻으로 쓰였죠, 이건. 난 벌금이야. 네, 난 벌금이다 하고 싶어? 어, 난 벌금이다. I'm not fine. 헤이, 무슨 씨? 이름 씨 문장 속에 쓸 때 셀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런 거 써야 할 때 있죠. 네. 헤이, 계속했어? Korean. Korean. 헤이, Korean하고 Korea 하고 비교할 수 있죠. 이거는 국가명이라 합니다. 국가명. 이걸 보고는 국가 어떤 시형이라 합니다. 네. 헤이, 그 말은 얘 뜻은 한국이고 얘는 어떤 한국의 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국가 형용사형은 그 나라에 고유한 언어가 있으면 세 가지 뜻, 그 나라에 고유한 언어가 없으면 두 가지 뜻이 됩니다. 선생님 고유한 언어가 없는 나라도 있나요? 있죠.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 자신들만의 네. 고유한 언어는 없죠. 네. 미국은 어느 나라 말 써요? 영어. 영어를 쓰고요. 영국의 말이죠 원래는. 영국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죠. 영국이랑 다르지 않나요? 기본적으로는 같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뭐가 그러면 세 가지 뜻이 있다고까지 설명했는데요. 한국이란 뜻도 있고 또 뭐? 한국인. 한국인이란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 한국인 아까 했는데요. 어? 한국어,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라는 세 가지 뜻이 됩니다. 네. 싱가포르는 A에 해당돼요? B에 해당돼요? A. A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이나는 어때요? 차이나. 차이나는 뭐예요? A. A. 그러면 차이나가 B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이난. 네? 차이난 됩니까? 이건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China, Chinese, Japan, Japanese, America, American, England, English, 별로 반갑지 않은 국가. France, French, Spain, Spanish, Germany, 알겠어요. German. 알겠어요. 자, 중1 되면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 알겠습니까? 네. 지금 요즘 이제 중1들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하고 있고요. 우와 대박. 헤이. 그래서 플러시 더 토일렛. 플러시 더 토일렛.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네. 오케이. 무슨 씨? 안녕하세요. 하다. 하다 씨겠고요. 그럼 flush의 뜻은? 내리다. 물을 내리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연기물 내리다. 오케이. 그럼? Careful. Careful. 무슨 씨? 어떤 식으로? 소다. Soda. 무슨 식으로요? 이런 식. Have to. We'll have to. 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무슨 시? 샀다. 아, 그래요? 아, 양. 혹시 얘하고 뭐 같이 설명 안 들었나요? 아니요, 들었어요. 그래서 will은 무슨 시? 양양 시. 오케이, have to의 뜻은? 해야만 할 건, 에? 해야만 한다래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배트보이 나오는 글에서 만나봤어요. I have to. 저게 기억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냥 뭐 한 배웠던 거 그냥 바로 까먹어줘야 되고. 아니요. 언제 배웠는지 기억 안 나. 그래서 이거 have to는 뭐를 표현할 때 쓰는 거? 의무. 얘는? 미래. 그래, 둘이 합쳐서 앞으로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할 때 will have to. 그리고 여기는 무슨 시? 어떤 시? We'll have to go 하면 뭐예요? 가야만 할 것이다. 가야만 할 거야. 됐습니까? 네. We'll have to 이해하다 시고요. 그래서 Pay. 침 뱉는 소리 아니야? Pay. 얘들은 돈 내는 소리인가 봐. Pay. 삼성 페이. Some.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나 또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네. 그 말, 내가 방금 얘기한 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some book은 안 되고 some books 또는 네. some money, some water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네. 셀 수 있는데 몇 개 있다고 했으니까 복수형 쓰고 얘들 둘이는 셀 수 없으니까 이딴 거 자체가 없고 우와 됐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또 모르고? 아이고야 보여줘 버렸네 어머 맞다 Because 무슨 시 무슨 사라 가르쳤지 이건? 네? 무슨 사? 접속사. 접속사가 사용되면 문장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지? 다 모든 문장이 다로 끝나요. 아 모든 문장이 다로 끝나게 돼요? 모든. 아이 the track fryer because I was hungry. 얘는 뭐해 무슨 형? 이세 과거요. I ate cake because I was hungry.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뭐지? 이세 과거형이라니까? 먹었었다. The bread. 빵을. 그 빵 먹었대요. Because I was hungry. 내가 배고팠었기 때문에. 오케이. 접속사가 사용되면 문장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주어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설명했나요? 뭐 물론.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누가 다가 두 번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아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Why did you eat the bread? 왜 먹었어 그 빵? Because I was hungry. 이게 접속사라 했습니다. 네. 다음 번 또 물어봐야지. 아. 접속사가 사용되면 문장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잘 아니 그 방금 설명해도 모르죠. 누가다가 두 번 들어갈 수 있다고. 누가 다 나는 먹었다. 나는 배고팠다. 나는 먹었다. 배고팠기 때문에. 네. Drink. Excited. 뭐라고요? Excited. Exciting이야. Excited야. Excited. 자, Excited는 딱 봐도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로부터 왔어? Excite. 아, Excite가 네. Excited가 문장 속에 쓰일 때도 있고 뭐로 쓰일 때도 있을까? Exciting. 이렇게 쓰일 때도 있겠죠. 네. 그쵸? 네. 그럼 얘가 무슨 시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하다시죠, 하다시. 자, 그럼 Excite의 뜻을 가르쳐 줄게. Excite의 뜻은 신나게 만들다야. 아, 그래요? 신나다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럼 Exciting의 뜻은? 신나게 만드는 중. 신나게 하는 중인 또 신나게 하는 거 중에서 무슨 만약에 이런 뜻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거라 했죠? 신나게 해주는 이런 뜻이 되면 무슨 시가 됐다 했죠? 어떤 시가 됐다 했고 그 다음에 excite가 하다 시니까 당연히 몇 단 변신한다? 3단 변신합니다. 얘 어떻게 3단 변신하냐? 이 속에 did 들어가면 excited.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되어도 똑같이 생겼어. excited. 그래서 excite의 3단 변신은 excite, excited, excited. 하다시, 하다시, 어떤 시. 네. 모든 하다시는 몇 단 변신 된다고? 3단 변신. 이렇게 변신하는 걸 보고는 규칙 변화라고 했어요. 네. Go. Went. Gone. 네. 가다, 갔었다, 가버린. 가버린. 3단 변신에서 얘는 do 들어있으니까 하다시, did 들어있으니까 하다시. 근데 얘는?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인데 세 번 이 녀석은 세 번째 3단 변신의 마지막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야?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뭐예요?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make의 3단 변신이 made야. 뭐야? 뜻으로 얘기하면 만들다, 만들었었다. 그럼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뭔 소리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만들었어. 오케이. 내가 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치자.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서 이 볼펜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 세 번째 뜻은 무슨 뜻이다?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으니까 만들어진 아하. 만드는 행동을 당한 이란 뜻이라고요. 네. 그럼 excite의 뜻이 신나게 만들다고 얘는 신나게 만들었었다면 얘는 신나게 만드는 것을 당했단 말이야. 당한이란 뜻이란 말이야. 신나게 만드는 건 누군가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영화라서 나는 익사이티드를 당했어. 그래서 익사이팅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란 뜻의 형용사고 ing가 붙은 건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뜻인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의 어떤 시라고요. 네. 진짜 알겠어? 예, 아마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너는 이걸 본 적이 있어. Interesting. 이게 뭐였더라? 흥미있는. 흥미있는, 재미있는 이었지? 네. 그러면 interesting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Interesting. 그렇지. Interesting이 일단 온 것은 interest로부터 왔을 거야.
그리고 뭐도 존재한다? Interested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Interesting의 뜻이 재미있는이야.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재미있다. 재미있다가 아니고. 재미있다. 아하. 재미있게 만들어주다란 뜻이란 말이야. 예. 그럼 얘 원래 뜻은 재미있게 해주는 이란 뜻인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미있게 해주는 게 재밌는 거잖아. 예. 재미있게 해주는 책은 재밌는 책이지. 예. 재미있게 해주는 영화는 재밌는 영화지. 예.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다? 이란 어떤 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ing형 어떤 시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고 네. ed형 어떤 시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의 어떤 시라고요. 네. 그래서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 네. exciting game을 보고 I am excited. 네. 뭔지 알겠어요? I am exciting 하면 이상한 뜻이 된다고요. 네. I am exciting의 뜻은 내가 신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 거고 네. 내가 신난 기분이 든다 라고 하려면 I am excited 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네.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Rule. Rule. Rule에 누가 있든 규칙 지배하다. 규칙. 그 다음에 또 뭐? 지배. 지배하다. 왜 쓰고 있는지 알죠? 무슨 시? 이름 셀 수 없다 있다? 두 가지 규칙 A rule 네, 규칙들 A rules 아, A rules 그래요? 하나의 규칙들입니까? 아, A rule 규칙들 A rules 또 계속 어래 아 그냥 입에 붙었어, 붙이 그냥 뭐 오늘은 기분이다 나 붙이자 북스 그치? 기분이다. 어를 다 쓰고 싶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어떤 규칙에 따라야 되고 이런 아니, 필요 없지, 아니야. 그치? 오늘은 기분이다. 빨간 불에 길 건너자. 그치? 그래, 트럭에 치여 죽고, 그치? 오늘은 기분이다. 그쵸? 건물에서 뛰어내려보다. 그쵸? 그러다 죽고. 그쵸? 규칙 뭐 이런 거 필요 없지? 오늘은 기분이다. 기찻길로 막 따라서 걸어가보자. 그치? 어? 오늘 기분대로 하지 뭐. 북스 하지. 기분 안 좋은데요. 알겠습니까? 예. 규칙이 왜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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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하다. 하다 시. 반대말은 뭐예요? 뭐야 되고? Remember. 무슨 뜻이에요? Remember. 잘 본 적 없는데 저 포겟의 반대말이라니까? 리멤버는? 잊었었다 반대말 있다의 반대말이 잊었었더구나 있다의 반대말이 뭐지? 있다 기억하다 반장하고는 한글이 안 되고 있어 귀에 고인 줘 Be going to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에게 가는 중이라고요. 네. Be going to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그때의 be going to 예를 들어서 be going to 뭐 study라 치자. 와. Be going to be going to play가 낫겠다. 그러면 be going to play에서 going은 가다란 뜻을 잃어버리게 됐어. 와. Play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야 그냥. 네. 놀러 갈 것이다 이러면 안 돼. 그냥 놀 예정이다야. 알겠습니까? 똑같이 생긴 be going to인데 뒤에 무슨 시가 오냐에 따라서 going의 뜻이 가는 중인의 뜻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가 오면 가다란 뜻은 아무 관계가 없어지고 뭐뭐 할 계획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be going to 뭐뭐 나왔지?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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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ured. Should입니까? Should. L이 소리 안 나는데요. 아 그래요? Should. Should. 이게 should 안 그래요?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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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씨였고요. Pay a fine. Pay a fine. 조언을 내는 거죠? 조언. 네?
조언을 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닌데요. 오케이. 어가 붙었는 거 말라봐서 얘 무슨 시고? 어떤? 응? 아, 응? 어 해피 이런 거. 안녕. 안녕. 벌금. 무슨 어가 붙은 걸로 봐서 얘 무슨 시냐고. 야 이름. 어가 붙는 말들은 전부 다 무슨 시인지 혹시 몰라요? 이름 시. feed in the subw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hey, 무엇 지하철 어디 지하철에서 무엇이 어디 된 이유는 얘 때문이죠? 네. 무슨 시 또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스무 번째 얘기합니다. 아, 재미있어요. 전치사. 어? 네. 앞전자 놓을 치자 앞에 놓는 말 무슨 시 앞에 놓는 말 이름 시 앞에 놓는 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을 때 어디로 바꾸고 싶어? 네. 어떻게로 바꾸고 싶어? 지하철 타고 My subway 네, 어떻게로 바뀌었네 앞제비씨 네. 전치사 Anything something 자 그래서 두 개 몰랐습니다 두 개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 지금 스피킹 다시 하고 제출하고요 지금이요? 자민이도 스피킹 지금 다시 하고 제출하고요 테스트 둘 다 다시 치시고요 둘 다 테스트 100점 받아야지 갈 수 있습니다 내 말 들었어요?